일단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이 전반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과정을 겪었던 두산이었지만 전반기 마지막 날 펼쳐진 경기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항상 두산하면 생각났던 그 응집력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회 초에 비기닝이 만들어지면서 두산이 이제 경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상대 수비의 균열이 나는 걸 놓치지 않고 집중타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두산이 승부를 가져왔습니다. 자, 5회 초 상황인데요. 5회 초 1사에 안골손의 타구가 이게 투수키를 넘어가면서 빗맞았지만 코스가 좋은 안타가 됐는데 여기서 권희동 선수가 약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이 타구를 단타를 2루타를 만들어줍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빗맞은 안타를 안골 선수가 집중력 있게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2루까지 가는 또 재치 있는 주루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약간의 수비의 균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어지는 찬스를 페르난데스 선수의 안타가 약간 빗맞았지만 안타가 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4대 2로 달아나는 3대 2에서 4대 2로 달아나는 그런 기분 좋은 안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찬스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2사 만루거든요. 2사 만루에 김재호 선수가 왼쪽에 짧은 안타를 만들어냈는데 2루와 3루 주자는 홈 들어가는 뭐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명기 선수의 송구가 완벽하게 옆으로 빠지면서 1루 주자까지 그러니까 요상에 있는 주자가 모두 들어가는 싹쓸이 안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흐름이 완벽하게 두산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때 박건우 선수 이제 부상 공백이 있었고 뭐 권희동 선수라든지 이명기 선수가 있지만 뭐 NC 입장에서는 박건우 선수의 빠른 컴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루친스키 선수는요 오늘 좀 홈런 포함해서 3실점으로 치는 자책이지만 굉장히 좀안 좋은 피칭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전반기 브레이크 기간 동안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몸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산이 NC 상대로 3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두게 됐는데요. 또 두산이 올 시즌 첫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고, 또 후반기에는 미란다 대신에 새로운 외국인 투수 와델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두산이 보여줬던 미라클 또 둘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